연우야, 넌 정말 완벽한 내 이상형이야. 나는 이날 자였다. 연우야. 어, 준아.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7. 아, 지가. 4년 동안 변함없던 내 마음은 20살의 봄날. 지연아, 우리 사귀자. 그렇게 우리는 100일을 만났다. 우리가 연인이 된 지 100일 날. 이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짠! 100일 선물. 뭐야? 얘가 물 위로 떠오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나는 소원 빌 거 생각해놨어. 우리 하루하루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자며 속삭였던 너는 그날 밤. 우리 헤어지자. 이유를 알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별이었다. 야,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자, 누야. 아,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시간 없어, 빨리 따라. 아직도 당신이 차인 진짜 이유를 모르는가. 제주도에도 드디어 가을이 찾아왔네요. 하늘은 높고 갈대랑 코스모스들은 살랑살랑 흔들리고 커플 여행객이 유독 많은 때이기도 하고 손잡고 걷기만 해도 온 세상이 뮤직비디오거든요. 너와 헤어진 지 3개월. 남들이 말하는 이별 후 폭풍을 내가 겪게 될 줄 몰랐어. 여자 말고는 여자가 없냐? 아니 세상에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응? 아니야. 아. 언제 왜? 아, 누나. 이별의 이유를 알면 이 폭풍이 조금은 잠잠해질까? 아, 슬보, 택시 아직이냐? 어, 47번째 불렀는데 한 대도 안 잡혀. 아, 나 목말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아, 머리 다 망가지고. 아, 미치겠다. 오! 오! 잡혔다! 오! 택시? 오! 오! 언제 온대? 한 시간 걸린. 아, 장난? 아, 그래도 그게 어디야? 여기 대체 어디야?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어. 야, 나 한 30분 걸었다. 거기서 찍어봐. 아, 아니다. 보이는 거 아무거나 찍어서 보내줘. 알았어, 일단 끊어봐. 아, 열어.
수리 수수리 사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빠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빠 후방 내외 안희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아함나 아 더 진짜 지금부터 옮기자. 알았어. 미안해. 죽었어. 여행 오셨나봐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저희는 서울 애월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요. 왜 그러시죠? 아 혹시 어멍네하우스? 오 거기 여기서 진짜 엄청난데? 지금 어떻게 가시려고요? 그쵸.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지금 천사 같은 구원. 괜찮습니다. 택시 이제 40분 뒤면 오거든요. 아 그럼 제가 큰 길에 내려드릴게요. 거기 가면 버스도 많거든요. 차에서 목도 좀 축이고.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 영업하시는 겁니까? 영업이요? 보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미리 예약한 숙소가 있어서요. 재난 시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의를 똥으로 받으시는 능력 있으시네요. 뭐 뭐요? 똥? 야 차현우! 기대를 저버려서 죄송한데 영업 아니니까 편할 대로 하세요. 안 내리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야, 너네! 저도 지금 시간이 좀 없거든요. 우리 계약아, 그래도 좀 핫해서. 저희 서울이요. 혼자 없어해? 둘이 갑서이해. 얘도 오늘 서울에서 왔는데? 어 정말요? 우리 20살인데 동갑? 우린 22이요. 근데 너무 동안이시다. 근데 우리 셋째 누나는 왜 이렇게 잘... 아씨, 아, 엄마가 누나 맞는 거 말하지 말랬는데. 아 왜요? 누나 맞으면 좋지. 난 아직도 이별 노래만 나오면 널 떠올려. 왠지 오늘따라 마음이 아픈지 했더니 오늘은 그대가 날 떠나가는 날이래요.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사랑을 하는지. 좋아해. 나도 묻고 싶어. 그때 왜 날 안아줬는지. 아 그때 그 보이사 콘서트 가는 줄 알았는데 중고나라 커플석.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안 판다고 한다. 너도 예전에 그거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노래 참 좋죠. 이유도 모르고 차이는 경우 은근 많잖아요. 사람 속 터지게 말이죠. 아니 대체 왜 말을 안 해준대? 기본 예의 아닌가요? 그니까 요즘 걔는 기본이 안 됐어. 야, 잘 헤어졌어. 야, 그래. 이별하셨어요? 얘한테 물어봐요. 얘 이별 상담 전문가인데. 어, 정말요? 아, 진짜. 얘 인소 덕후거든요. 방구석 연애 전문가. 야.
어떻게 헤어졌는데요? 연우야, 넌 정말 완벽한 내 이상이었네. 나는 소원빌 거 생각해놨어. 우리 하루하루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헤어지자. 이때까진 몰랐다. 이 여행에서 내 이별의 진짜 이유를 찾게 될 거란 걸. 20살의 첫 여행 쉽지 않다. 렌트 못하고 2시간째 택시 기다리는 중. 하, 나쁘니까 청춘이겠지? 이분 좀? 자, 영화 파러 가자.